차렷 빈내. 자, 연극 시작. 네,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금도 기분 났어요. 연극이라는 거, 연극. 자, 연극은 뭐냐면은 금도로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시작하는 기분 농장 그 세 번째입니다. 연극 취향이 달라요, 지금. 사실 궁금하실 건데 아프진 않나요 지금? 예, 저는 지금 맞으면은 99%는 충격 흡수가 됩니다. 앞에 새가 보이시죠? 홈맨 앞에. 네. 그 새가 99%. 자, 제자리 반대로 시작. 머리를 타격하는 소리도 크고 발을 이렇게 딛는 소리도 굉장히 큰데 이유가 있나요 혹시? 예, 그 이유는 귀검체 일치를 해가지고 기압 소리와 칼과 몸이 일치가 되는 지금 치고 나간 학생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부산 대표로 소년체전 대표 선수로 5년간 나간 선수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지금은 찌르는 동작입니다. 찌르는 동작. 자, 지름 시작. 90% 충격 흡수를 합니다. 네, 90%. 자, 반대로. 자, 머리하고 손목 허리 반대로 치십니다. 시작. 요거는 앞으로 쳤을 때 배경으로 한판을 치십니다. 친구들이 타격을 당할 때마다 제가 아파지는 그런 느낌인데. 정치 시력이 계셨고. 머리! 자, 지금 때린 학생이 머리를 때렸습니다. 자, 칼 맞추고. 자, 두 번째 칼. 자, 반동 치는 학생의 거리가 안 돼서 타격이 안 된 겁니다. 네, 거리라는 것은 저게 족대 끝에 보면은 선적이라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중간에는 족대로 말하면 중벽. 네. 선적과 중력의 그 사이로 타격을 치야만 타격이 되는 겁니다. 거의 한편 정도 되는 이 구간 맞 이렇게 타격이 되는 거죠? 예, 예. 그 위에서만 치야만 준비를 합니다. 아, 수고!
위해서 호신술 시범이 이어지겠습니다. 기억.